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기본서 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에는 제3별을 좀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이 국토를 관리할 때는요, 행정청에서 미리 계획을 짜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규제를 해요. 그래서 각각의 필지마다 소유권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 A가 뭐, 이 땅은 B가 등등. 그때 자기 마음대로 그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익을 구현해 나가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규제를 합니다. 그때 크게 이렇게 테두리를 쳐놓고 있어요. 거기 보면, 먼저 국토 이용에 따른 계획의 내용들이 쭉 나와있죠. 국토 전체에 대한 계획을 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국토 종합계획이고 국가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국토 안에는 두개 이상의 지자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이두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권역을 만들어요. 이걸 광역계획권이라고 그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 미래성을 제시해서 계획을 또 짭니다. 이걸 광역도시계획이라 해요. 그 다음에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또 계획을 짭니다. 우리 도시는 이런 도시가 되도록 할 거야. 우리 군은 이러한 도시, 군이 되도록 할 거야. 라고 장기 발전 방향인 미래 청산을 제시해서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을 도시 군 기본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을 딱 짰다면 그 땅들을 행정청에서 관리해가지고 바로 이용하도록 규제해야 되겠죠. 그때 바로 만들어지는 계획이 말 그대로 도시 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 군 관리계획은 그 도시에 있는 땅, 군에 있는 땅을 행정지에서 바로 일정한 내용으로 이용하도록 규제해서 딱 놔놓고 바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도시 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이런 도시 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토지 이용의 내용을 쫙 정해줍니다. 이 땅은 개발이 된다. 이 땅은 보전하면서 이용해라라고 땅의 쓰임새를 미리 딱 정해줘요. 그런 것들을 쓸용자 해서 땅지자에서 용도지역제를 합니다.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개발해도 된다라는 땅은 도시적으로, 보전해라라는 땅은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그리고 농지하고 산지도 보전해야 되겠죠. 그런 땅은 또 농림지역으로, 그리고 완충지대가 필요하겠죠. 개발과 보전이란 완충대. 보전하되 약간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겠다 해서 관리지역을 지정합니다. 그걸 용도적이라 해요. 거기 보시면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 보전지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가 도시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도시적은 개발을 해도 되는 땅으로 지정을 해주는데 이 도시적은 인구가 엄청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토지 쓰임새를 또 잘게 잘게 쪼개서 정해줍니다. 여기는 주거적으로, 여기는 상업적으로, 여기는 공업적으로, 여기는 대대로 보전 좀 하자 해서 쪼개주는데, 주거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거적이다. 상업적으로 개발을 허용해서 상업적이다. 공업적으로 개발을 허용해서 공업적이다. 여기는 개발을 대대로 하지 말자. 우리 도시민에게 삭막하게 이 도시공간이 조성이 안 되니까 자연 그대로 좀 개발을 못하도록 막자 해서 녹적을 또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요, 이 관리적도요, 도시적 근처에 있는 관리적은 제한적인 개발도 허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획관리적이다라고 지정해주고요. 농림지역 근처에 있는 관리적은 농산물과 임산물과 생산할 수 있는 근처니까 생산관리적이다라고 쪼개줍니다. 세분한다 이렇게 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처에 있는 관리적은 보전관리적이다라고 쪼개줍니다. 그래서 이 관리적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오고 있죠. 자, 이 표를 좀 여러분들 유심히 머리에다 좀 새겨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이 공법을 공부할 때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청에서 행정청 국지가 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를 대신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을 하고요. 이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사라는 자들, 이네들이 뭐 시장, 군수 등등 이네들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자들이 국토를 관리해 나갈 때 먼저 계획을 짜요. 이 행정서에서 짜는 계획을 다 행정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을 짭니다. 이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국토를 대상으로 짤 때에 바로 크게 두가 나눠요. 장기 발전 방향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을 짜고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먼저 스케치 작업을 하죠. 그리고 구도 딱 짰다 그러면 그때 바로 빨간색 넣고 뭐 녹색 넣고 검정색 넣고 하얀색 넣고 딱 판을 짜버리죠. 이때 국토를 만들 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가볍게 설계를 해요. 설계. 스케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스케치하는 작업이 미래상을 제시하는 작업인데요. 이때 이 미래상을 제시한다 이걸 우리 법령으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도요. 미래상을 제시한 계획도 청국토를 대상으로 짜는 계획이 있고 국토 안에서도 두 개 이상 예컨대 서울특별시 인천왕시 경기도 있죠. 여기를 한복걸 묶어서 짜는 계획이 있어요. 뭐 또 대정왕시 옆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계룡시 부상왕시 옆에 뭐 김해시 등등 이렇게 인근 지자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권역 지정해가지고 짜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 전체에 대해 짜는 개, 이걸 국토 종합계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에서 수립되는 여러 가지 계획 중 최상 계획이 국토 종합계획입니다. 이 국토 종합계획은 국토에 대해 하나 짜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국토 전체에 대한 설계 도면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국토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미래 청산을 제시한 계획인데 이건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 이 계획도 법에 근거해 짜는데 그 근거법이 국토기본법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국토종합계획이라는 용어가 한번 나오니까 미리 알아두셔야 돼요. 이 계획이 최상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지자체 묶어서 광역계획을 짜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라든가 도의사가 광역계획을 딱 정하고 그 장소에 장기 발전 방향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그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특별시 개별도시가 있죠. 인천시 개별도시 하나가 있죠.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죠. 각각 개별도시별로 군별로 미래상을 제시하겠어. 장기 발전망을 제시하겠어. 짜는 계획인데, 개별 도시에서 만들었다 하면 도시 기본계를 하고, 군에서 만들었다 하면 군 기본계라 해요. 개별 도시하여 개별 군에 대해 만듭니다. 이런 도시 군 기본계획은 개별 도시로 만든다고 했죠. 이때 도시란 것은 서울특별시가 있고, 욕대광역시가 있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있고 팔도에 있는 시와 군들이 있죠. 이때 이 다섯 가지 장소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특별시도 시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도시기본계 군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군기본계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군기본계라고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미래 청산을 제시하는 계획이 짜졌다면 그 미래 청산에 맞게 하나하나 내용을 확정해서 관리하는데 그때 만드는 계획이 도시 군관리 계획이에요. 이 도시 군관리를 통해서 개별 도시, 여기가 서울특별시가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여기는 바로 주거지역이다, 뭐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뭐 녹지역이다 이렇게 용도지역을 정해주는데 이런 거 할 때 다 이 도시 군관리로 결정해서 합니다. 도시 군관리. 그래 이 도시 군관을 통해서 전국의 토지를 이 도시 군에 대하여 만드는 관리계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특별시, 욕대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시도 시가 있다고 그랬죠. 군은 팔도에 있는 군을 말해요. 대한민국 국토를 들여다보면 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도 시, 팔도에 있는 군 이런 특광, 특특, 시군으로 모자이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이 국토를 바로 관리해 나갈 때
짜는 계획인데 이 계획을 도시 군 가이를 합니다. 이 관리 계획을 통해서 먼저 토지 쓰임새를 다 정해서 관리합니다. 그때 토지 쓰임새를 정해주는 것을 용도 지역제라 해요.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용도지역으로서 개발을 된다 그때는 도시적, 보존해야 된다 그때는 농림적, 자연 보존지역, 완충지역으로서 관리지역을 지정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땅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로 구분해서 지정하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까지로 구분해서 지정을 해나갑니다. 이렇게 딱 지정이 되면 우리 토지 소유자들은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정해놓고 있는 용도적 지정 목적에 맞게 토지용을 하도록 규제받습니다. 자, 이런 용도 지역 간에서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됐어요. 이번 2022년도, 2022년도에 학교론에서, 부동산 학교론에서 이걸 공법에서 빌려다가 출제하기도 하는데 이게 한 문제 나왔어요. 도시에게 속하는 용도적이 아닌 것, 이렇게. 도시에 속하는 용도적 이거 있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 있죠. 이런 것들은 도시가 아니다 이렇게 하죠. 이것들이 우리 공포에서도 한 문제 나왔고 학교론에서도 이게 출제됐던 내용이기도 해요. 도시역은 다시 네 가지로 구분한다. 네 가지가 뭐가 있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 있다. 그리고 관리역은 다시 세 가지가 있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있다. 농림적과 자연보전적은 보전을 해야 하니까 더 이상 더 잘게 용도지역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용도지역제라 해요.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해가지고 국토를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하나하나 구체로 또 이 기본서를 통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광역개권 지정은 어떻게 하는가? 누가 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 그리고 이 광역개권 지정 후 그 지정된 광역개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광역도시계획이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어떠한 정책 방향 내용을 포함해서 미래상을 제시하는가? 수립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수립이 된 그 광역도시계획은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바로 올해는 광역개권 지정에 대해서 함제가 출제될 거예요. 이 광역개권 지정과 광역도시계획은 매년 출제가 함제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매년 출제가 함제가 되고요. 도시군과를 통해서 개별 도시군에 있는 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여섯 가지 등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아주 중요해서 여러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이 거기 있다시피 우리 기본서 23페이지 보면 용도지역 나 있죠. 여러분께서는 이 표를 한 몇 번 써보세요. 기초 입문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데 이 표를 좀 여러 번 써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가 머릿속에 그리도록 아 국토를 대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행정계획이 짜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 토지 쓰임새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름이 뭐가 있는가 이것들을 좀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머리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박스 안의 내용을 한 다섯 번, 여섯 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가 딱 그리도록. 도시군기본계, 도시군관리계 쭉 나와있죠. 그래, 이 토지를 대상으로 이 계획들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토지용계획의 성격을 띄고도 있는데 이 계획이 수립되는 토지공간이 넓은 지역이다. 그러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면 수립될수록 상익이고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면 수립될수록 하이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미 그 지역에 상익이 딱 수립되어 있다면 하이계획을 짤 때는 상익에 부합돼도 짜도록 지지받습니다. 상익계획을 짤 때 여기다는 이거 하겠다라고 정책으로 정했는데 하이계획을 짤 때 그걸 무시하고 다른 걸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책적으로 혼선이겠죠. 그래서 상익계획에 이미 짜진 장소에서 하이계획을 짤 때는 하이계획은 상익에 부합하도록 규제받는다. 만약 서로 다르면 상익을 우선시해버린다는 거.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 표를 여러분 다섯 번 이상 써가지고 머리에 딱 새겨두세요. 가장 상익이 뭐다? 국토종합계획. 그 다음에 국가계획이 있다.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이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이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이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용도적을 딱 정한다. 용도적이 뭐가 있느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존이 있다. 도시형 다시 네 가지가 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관리형 다시 세 가지가 있다. 보존관리적, 생산관리적, 계획관리 있다. 농림과 자연보존은 더 이상 나눠지지 않구나. 이렇게 좀 이 표를 여러 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국가계획과 도시군계획 관계에서 가로 1번 중요해요. 가로 1번 보면 가로 1번과 2번은 중요표나요.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된다 중요하고 광역 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이 유사합니다. 그까지만 딱 중요표. 시험에 나온다 생각. 중요표. 가로 2번도 중요표. 별표. 광역 도시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바로 광역 도시계획보다 하위계획이죠. 하위계획이니까 광역 도시계획이 상위계획에 부합되어 있다. 만약 도시군기본계획이 광역 도시계획과 다를 때에는 광역 도시계획이 더 상위계획이니까 상위계획을 우선한다. 중요표. 별표 3개.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표. 그래서 이 23페이지 그 표 눈에 선하게 여러 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뭐냐? 국토종합계획, 그 다음 뭐냐? 국가계획, 그 다음 뭐냐?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 뭐냐? 도시군기본계획 뭐냐? 도시군가. 이렇게 순서대로. 위에 있으면 상위계획,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위계획이다. 이렇게. 하위계획을 짤 때 상위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면 상위계획 부합되어 있다. 서로 닿으면 상위계획 우선한다. 아주 중요하니까 꼭 눈으로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또 나머지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힘찬 모습으로 우리 뵙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